안녕하세요. 아젠다 시즌 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강에 이어서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던 6가지 그 세계관들의 각각의 특징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970년대 초에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닉슨 대통령의 참모로 계셨던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이 워터게이트에 연루가 돼서 감옥을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감옥에서 회심을 하고 크리스찬이 됐죠. 그 이후에 이분께서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세계관의 차이를 낳는 궁극적인 질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계관은 인간이 가진 이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싶어 한다는 의미에서 다 종교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질문이란 것이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사는 사회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왜 악이 생기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인간 사회에 있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각각 다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실 이 복잡한 세상을 이렇게 단순한 질문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지금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부의 편의를 위해서 좀 조악하고 거친 방법이긴 하지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세계관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경적 세계관 또는 기독교적 세계관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인 인간이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죠. 이 세상은 천지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자신의 이미지를 그대로 부여한 그런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존재이죠. 그리고 신처럼 아주 존귀하고 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귀하고 멋있게 창조된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그 대답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사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결과 이제부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닌 인간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옳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인간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죄와 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인간이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인류 전체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성경의 스토리가 바로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소설과 영화 속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이 나니아 연대기 중에서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편에 보면은 이 나니아라는 아주 환상적인 땅에 사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죠. 그 존재가 바로 사자 아슬란입니다. 이 신비로운 사자 아슬란이 하얀 마녀를 무찌르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고 배신자인 에드먼드의 몸값을 지불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사자 아슬란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배신자 에드먼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인류 전체를 그리고 하얀 마녀는 인간을 붙들고 있는 사악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아슬란은 자기를 제단의 제물로 기꺼이 바침으로써 이 모든 사람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성경적 세계관이 도대체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동화같고 판타지 같은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선택과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로 낙태의 문제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이 낙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을 단순히 하등 동물에서 진화한 고등생물, 고등동물로 보지 않습니다. 이들에겐 인간이란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미지를 부여받은 아주 존귀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성관계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생명이 아니라 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과 목적이 있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내보내신 그런 귀한 생명인 거죠. 엄마와 아빠는 창조주가 아니고요. 이 창조주로부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기심, 탐욕, 음란 이런 죄악된 본성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기 뱃속에 있는 그런 아기를 죽이는 그런 낙태라는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에 따라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적 세계관에 따르면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일평생 서로 헌신하기로 공개적으로 언약한 그 결혼이란 관계 안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그런 건강한 사회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혹 간혹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원치 않은 생명을 임신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이러한 경우라도 최대한 생명을 살리는 방식으로 사회가 머리를 맞대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태어날 아이를 기르는 부담을 오롯이 그 연약한 한 여자에게만 부담시켜서는 안 되죠. 사회와 교회가 또 이웃이 모두가 나서서 짐을 나누어 질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이 가능한 전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의 삶을 판단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거나 선악의 기준이라거나 또 인간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무생물에서 진화되었다는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땅 가운데 초자연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증명하려고 매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며 사랑이 충만하고 또 인간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분이시죠. 이 땅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계 자체 혹은 인간 자체라고 말을 합니다. 흔히 이것을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론은 이 세상이 이토록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유가 이 창조의 설계를, 디자인을 한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 대해서 상당수의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진화론보다 오히려 더 타당하다라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빅뱅이란 단어 잘 아시죠? 이 빅뱅이란 단어를 만든 과학자이자 무신론자였던 프레드 호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구상의 생명체가 우연히 발생했을 가능성이라는 것이 마치 쓰레기통이 폭발해서 보잉 747기가 뻥 하고 나타나는 것보다 확률이 더 낮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화론자인 폴 아모스 무디라는 사람 역시 자기가 진화론자이긴 하지만 연구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땅 가운데 정말 너무나 정교해서 설계자가 없다라고 말하기가 더 힘들다. 이 세상의 정교함이 너무나 놀랍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 아까 제가 나니아 연대기를 쓴 사람이라고 소개드렸는데요. 그분도 말씀하시기를 만약 우주 저편에 어떤 지적인 존재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아무도 이 생각하기라는 거를 내 목적으로 만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인간의 사고란 단순히 어떤 뇌 화학 작용의 부산물에 불과한데, 그러면 그뇌 화학 작용에 불과한
그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 나의 생각이라는 것을 도대체 내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장하는 무신론이란 그 생각 자체도 신뢰할 수 없는 이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뇌의 작용이 모두 우연 발생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머릿속에 나온 생각들이 과연 믿을 만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논증 방법은 성경 자체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해서 기록한 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성품, 그분이 하신 일, 그리고 그분의 계획, 그리고 그분이 하신 목적,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왜 어긋나게 되었는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들을 가장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변화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며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말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특히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인간이 비록 죄 앞에서 굉장히 무기력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회복과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매우 존귀한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어떤 인간의 존재와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부여한 절대적인 진리와 도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추상적인 가치 같은 것들, 사랑이라든지 용기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양심, 이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전 세계 모든 문명권에서 다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치와 이러한 생각들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전 인류의 가슴속에 숨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세계관, 이런 믿음의 체계를 가진 사람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던, 존재하지 않던,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다면 그 사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또 그것을 말씀에 따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땅에는 소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도 이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분들의 말이 다 진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분들이 과연 성경적 세계관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이 생각 속에 또는 무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세계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이 문제를 던지면서 오늘 이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아셨을 텐데요. 앞으로 더 설명해 드릴 여러 가지 세계관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성찰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